요 동작 여기서 그냥 체를 탁 놔야 돼. 왼쪽 회전하면 이렇게 된다고. 몸이 이렇게 나간다고. 요쪽에서 회전한다. 그래야 이 클럽을 던질 줄 알잖아. 자, 임팩트 때 힘을 줘라. 임팩트 더 세게 쳐라. 임팩트 스피드를 내라. 이거 될 수가 없잖아. 이미 그때면 임팩트에 힘을 주면 늦어버린 거야. 혜성처럼 등장한 34만 구독자의 랜선 골프 선생님. 탈골 스윙,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네, 최근 너튜브 레슨 채널 중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탈골 스윙의 바로 나병란 프로입니다. 박수 말해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와, 사실 네. 저는요, 여러분, 나병관 프로님 정말 제가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아, 우리 파인골프앤유의 나병관 프로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저희 담당 프로듀서하고 작가들한테 졸랐어요. 탈골 스윙 네. 나병관 프로님 제발 좀 모시자.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 예. 기본 멘트인 줄 알았는데 네. 눈빛 보니까 진심이에요. 아, 진심이에요. 100% 진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저는 탈골 스윙이 지금 32만 5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인데 만 단위일 때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와. 물론 대본상으로는 뭐 아는 분의 추천? 아는 분 맞죠?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네. 어느 날, 네. 아, 저도 이제 네. 직업이 이쪽인지라 네. 골프 관련한 영상들 콘텐츠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타이틀부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비범한 탈골 스윙? 어? 네. 탈골이 뭐지? 뼈가 빠진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러면서 보게 됐는데 못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성호 아나운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네, 진짜 네. 팬이어서 거의 모든 걸 다 브리핑해주고 계세요. 아니, 저 나병관 프로님 뵙자마자 저 인사드리고 그쵸, 아, 안아달라고. 저 한번 안아도 될까요? 이제 이랬으니까요. 남자가 나한테 안아달라고. 네. 지금까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허그를 요청한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말씀 들어보는 거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데 그쵸. 저는 오늘 성덕의 날입니다. 또 한 번. 네. 아유,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네. 우리 나병관 프로보다는 사람, 인간, 나병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이 나병관이라는 사람의 앞으로의 어떤 인생의 목적, 목표 물론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정말 진솔한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사실 프로님이 골프를 시작한 계기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좀 이른 나이는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작하신 예. 때가. 예. 네. 사실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서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네. 중고등학교 때 저 나주, 광주 이쪽에 다니다가 우연히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외국에 나갔는데 네. 사실 관광업에 좀 종사를 했었어요. 알바식으로 가서 네. 여행업에 가서 가이드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내서 골프를 치는데 그때 골프를 칠 때 제가 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옆에 친구나 형이나 이런 사람한테 골프 배워서 막 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바로 골프 아카데미를 그 당시에 게리 플레이어라는 골프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예. 제가 돈 벌었던 용돈을 거기다 다 투자를 했죠. 아니, 2년 반 동안 거기 가서 그 영국 프로님한테 그 주고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네. 1대1로 계속 매주마다 매일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가서 계속 배우고 해가지고 제 인생에 그게 다 제 바탕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 평생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그 게리 플레이어 아카데미 가서 1대1 레슨을 받으실 때가 몇 살 때인가요? 25, 6. 늦게 시작해가지고 예. 골프를 시작할 때마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가장 나의 인생의 적들은 내 가까운 데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아니에요. 네,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내 주위에 나 친한 형들,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골프하겠다 하니까 야, 저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프로 안 된 사람 너무 많은데 네가 지금 해갖고 되겠냐? 그냥 하던 거 하고 열심히 살아라, 뭐 다른 일 해라, 아니면 무슨 사업을 뭐 조그만 가게를 차려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골프를 맞는 순간 너무 재밌고 막 내한테 이런 능력이 있나? 난 막 그 저녁에 잘 때 그 예전에 당구 칠 때 당구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죠. 바둑을 할 때는 바둑알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골프 하니까 막 골프가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 선수할 생각은 안 했고. 예. 잘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그것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프로 되니까 그 당시 그 여행에 있던 사장님, 뭐 형님들 또 네. 우리 가족들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나병관 너니까 됐다 너니까 되는 거다고 그때서 그렇게 얘기를 네. 바꿔주더라고요.
전 궁금한 게 갑작스럽게 그럼 너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3년 전부터 이게 영상이 네. 올라왔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네. 한잔 마시고. 네네. 한잔 마시고. 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고마운 일이 생겨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원래 본업이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그렇죠. 선수 지도하는 건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주 덤벙대. 요즘에 애들 좀 집중 잘 못해. 그 금방 어제 연습, 내일도 이거 연습하고 모레도 연습해라. 그 어떤 연습을 시키면 그 연습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냥 온 옆에 친구가 드라이브 치고 드라이브 잡고 있고 어떤 친구가 뭐 하면 같이 막 세겠지. 연습이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 어디다 올려놓으면 내가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나중에 어른 돼서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영상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어릴 때 내 사진, 내 영상. 20대 나병관 네, 선수의 그거. 그 스윙은 없으니까. 그거 그때 그 스윙만 있으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쳤어요. 이 정도 스윙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나는 단순한 생각이 아이들한테 어떤 기록용, 복습용으로 유튜브에 딱 올려놓으면 그때는 그냥 휴대폰으로 딱 찍었어요. 휴대폰 그렇죠. 딱 찍어놓고 딱 해놓고 자 올려놔서 내일 연습 자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휴대폰 어저께 보고 연습 빨리 해봐.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이 있으면 그리 보내고 싶다. 뭐 그 한 10사람, 20사람 네. 생겼어요. 그래서 신경도 안 썼죠. 그러니까 프로님은 어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아카이브 개념으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진첩. 내가 자료를 이렇게 네. 너희들 스윙을 남겨놨으니 맞아요. 봐라. 그거 외에는 생각을 하는 게 없었어요. 저.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나병관 프로의 너튜브 채널인 탈골 스윙이라는 채널명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된 건지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질문 참 내가 많이 받아요. 아, 진짜 예리하시네. 아니, 이게 탈골 이거 참 네. 내가 지어도 진짜 잘 지었어요. 네. 내리 탁 꽂히잖아요. 그렇죠. 뭐야? 그리고 뭔가 힘 빼라는 소리 같기도 하잖아요. 네. 뭐 관절이 빠져라? 분절된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골프 통찰력. 통찰력 골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체를 아우러 보는 눈이 있어야 네, 네. 골프도 레슨 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 통찰력 골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목을 처음에는 그렇게 지었었어요. 네. 근데 레슨 과정에 제가 계속 레슨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탈골해라, 팔이 힘 빠져라 이런 말을 막 한 거야. 탈골시키라는 생각으로 쳐야 된다고. 대부분 아마추어는 여기만 오면 힘을 주거든요. 이게 세게 여기를 쳐야 되니까. 그때 오히려 힘을 빠지면 이게 온심력과 관성 또는 이게 뭐죠? 네. 그 밖으로 나가는 그 힘 있잖아요. 예. 헤드 무게감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기에는 본인이 뻗은 것 같은데 사실은 뻗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팔이 차라리 빠진다는 느낌을 가져라, 빠져라 이런 느낌을 제가 계속 탈골시킨다고 해서 팔을 이렇게 막 털었어요. 네. 이렇게. 힘 빼, 네. 탁 털어. 힘 빼, 이게 네. 탈골시켜 얘기를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탈골 스윙으로 바꿔버렸어요. 탈골 이렇게 스윙으로 바꿨어요. 그 장면은 정말 신의 한 수네요. 진짜 이름 내가 너무 잘 지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다른 분의 조언도 아니고 프로님이 네. 내 입에서 튀어나오다가 자꾸 말하다가 탈골 스윙. 처음에는 이거 촌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가졌다가 예. 딱 깔끔하다. 골프 통찰력 스윙.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땅을 보면 여기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뭔가 안목이 생기듯이 전문가들은, 그쵸, 그쵸. 골프도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안목이 있어야 사람 레슨할 때도 이렇게 잡을지 않느냐. 그래서 네. 그런 뜻에서 그걸 좀 더 크게 좀 있어 보이려고 통찰력 골프라고 네. 했다가 골프 통 뭐 이렇게 했다가 네. 탈골 스윙으로 딱 바꾼 데 신의 한 수였어요. 아니 그러면 약간 역으로 들어가서 레슨의 길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참 이게 골프가 참 힘들어요. 이게 정신 멘탈이 진짜 중요해요. 네. 이제 세미 프로 테스트를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그 다음에 투어 프로가 또 됐어요. 세미 프로에서 투어 프로 되는데 4년이 걸렸어요.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막 괴롭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때 제가 하나의 일화가 뭐냐면 네. 저희 집사람이 그 아파트 반상회라고 반상회, 예. 그거를 하는데 그 동네 아줌마가 아이고 요 집에는 세상에 소파도 없고 TV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 골프채는 있네? 저 골프채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골프 선수예요. 그래서 골프채가 있는 거예요. 그랬어. 네.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물어보는 분이 골프를 잘 안 하봐. 그래요? 그러면 프로 뭐 세미 프로예요? 투어 프로예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네.
근데 우리 집사님 제가 세미 프로인지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알면서도 글쎄요 그냥 그런 거는 모르고요 프로인 거는 알아요 그랬대요. 근데 내가 퇴근해서 저녁에 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프로인데 자기가 세미 프로라는 말을 못 했대. 아. 그냥 프로다고만 말했대. 네. 왜 그 말이 나오기 싫더라 그렇게 우리 집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네 솔직하게. 근데 내가 그 그래 하고 눈을 감는데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편이 프로다는 말을 못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큰딸 저 애기가 쟤도 나중에 그래서 우리 아빠 프로인데 아, 좀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말 못 하는 내가 세미 프로라서 그런구나. 투어 프로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막 진짜 또 열심히 한 거예요. 가면 떨어지더라고요. 가면 일본으로부터 오미나. 되고 싶어 갖고 불안해 갖고 네. 막 아닌갑다 불안불안하고 매번마다 힘들고 막 매동 떨어져요. 맞고 심지어는 제가 80개를 쳐요 막 프로인데 그래갖고 별명이 80프로야 80프로. 야 80개 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계속 도전했어요. 왜 내 자식이 나중에 나를 아빠를 프로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치니까 어느 날 한타만 잘 쳤어도 합격인데 그 한타를 마지막 홀에 폭 봤다 해갖고 내가 더블 보기 하고 연장 갔거든요. 마이크에서 그래 나는 보기 버튼도 안 들어가니까 끝났다 싶었는데 마이크에서 아 나병관 연장 준비하세요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만 해도 내가 합격인데 네. 거기서 마지막 홀에 더블해서 연장 가갖고 첫 홀에 트립 봤다 해갖고 아이고. 집에 갔어요. 오면서 창문 열고 눈물이 매형이 운전하는데 밖으로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지났는데 내가 4년째는 얘기치 않게 지금 시릭슨 투어 있죠. 네네. 거기 갔죠. 거기서 내가 가서 우승해버렸어요. 거기서 우승하고 일부터 시드 그 정예원 딱 나는 1,000만 원 돈 받고 네. 정예원 되고 다시 또 정예원 되고 나서 또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1년 동안 또 신났어요. 이제 프로 됐다고 이제 정예원 됐다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또 이 저쪽에 TV 나오는 그 토너먼트 선수들 보니까 네. 그게 또 가고 싶은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또 저기 가자. 그래갖고 또 열심히 연습해갖고 또 그 시릭슨 또 거기 가서 또 우승했어요. 그때 배상문이하고 나하고 막 상금 랭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갖고 둘이서 상문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딱 1부 투어 갔죠. 거기 코리안 투어.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아, 그거 생각하면 진짜 내일 막 그때 역사가 막 난 너무 즐거워요. 그 좋은 생각하면. 근데 제 아무리 좋은 스승님 밑에서 한 번이라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요. 네. 그래서 정말 요즘에 노트뷰 채널에서도 아마추어 골프 레슨하는 네. 코너가 있잖아요. 네. 30분씩 레슨해주는 코너.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레슨을 받아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진 씨도 네. 신청을 하면은 레슨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프로님한테? 많이 기다려야 돼. 많이 기다려. 지금 올해는 끝나버렸어요. 아, 올해는 끝났고 네. 올해는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철벽을 치시네요. 겨울에 네. 겨울에 전주훈련 또 한 갔다 오고 네. 그러면 그때 또 시즌 시작돼요. 그렇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일반 프로들처럼 매일 매일 몇 명씩 이렇게 레슨하는 게 저는 그게 안 된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들. 네. 토요일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예. 그 사람만 레슨하는데 그 영상을 찍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저처럼 정말 진심으로 팬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나 프로님한테 레슨은 못 받을지언정 그냥 근처에 가서 어떻게 레슨하는지만 보고 싶다. 예, 그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네. 예, 왜냐하면 예약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죄송하죠. 정말 제가 뭐라고 여러분 관심을 고충이 많으시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그분들한테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학생들 레슨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